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으며 가장 완벽한 슈퍼푸드인 꿀. 사실 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액체로 된 금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으로 불렀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단맛을 내는 설탕이 100% 당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면서도 영양소는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꿀물이 국민 숙취 해소제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은 천연항생제, 천연소화제, 그리고 천연피로회복제 등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하죠. 하지만 이런 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레시피,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진짜 꿀 고르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천연항생제 꿀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이죠.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알리신 성분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할 만큼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은 그 효능만 따져본다면 양껏 먹고 싶지만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많이 먹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마늘에 꿀을 곁들이게 되면 그 맛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로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알싸함을 잡아줄 뿐 아니라 입과 위의 부담을 없애줘서 꾸준히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꿀마늘의 마법이 단지 맛과 향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꿀마늘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꿀 속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만나는 순간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단독으로 쓰여도 훌륭하지만 티아민과 알리신이 섞이게 되면 그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체내 흡수율이 무려 최대 20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알리티아민? 들어보니 뭔가 좋은 성분 같긴 한데 정확히 뭐지? 라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혹시 종합영양제 중에 아로나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피로회복제인 이 아로나민이라는 이름을 바로 알리티아민과 비타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알리티아민이 원기회복에 얼마나 좋은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리티아민의 쓰임새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마 병원에 갔다가 혹은 TV 속에서 한 번쯤 마늘주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늘주사는 특히 힘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바쁜 연예인들도 아주 자주 찾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루설티아민이라는 마늘주사 속 핵심 성분이 앞서 설명드린 알리티아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값비싼 영양제나 주사에 돈 쓸 필요 없이 이 알리티아민이 듬뿍 담긴 음식을 내 손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꿀마늘입니다. 무엇보다 꿀마늘이 좋은 건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하다는 거죠. 꿀마늘 만들기 준비물은 껍질을 깐 마늘과 꿀, 그리고 소독한 밀폐용기 이렇게 세 가지면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첫째,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체에 받친 다음 물기를 쫙 빼주세요. 둘째, 마늘을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간 쪄주시면 되는데요. 마늘을 한번 찌게 되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 아니라 위장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늘을 10분간 쪄주셨다면 불을 끄고 이제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그 다음 마늘을 꺼내 키친타올 위에 올려 한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완전히 건조된 밀폐용기에 마늘을 넣은 다음 이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마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순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5쪽 내외로 드시면 되고요. 마늘을 다 드시고 남은 꿀은 요리하실 때 쓰셔도 좋고 꿀차로 드시면 그윽한 풍미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지속적인 꿀마늘 섭취로 인해 혈압이나 혈당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쌀쌀해지는 요즘 기침 감기가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태인삼으로 만든 묵꿀즙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침 감기와 가래입니다. 특히나 뱉기도 힘든 찐득한 가래는 기관지를 답답하게 만들어 숨쉬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요. 그럴 기미가 보일 땐 무를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로 무의 독특한 매운맛을 담당하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은 혀에는 좀 매울지 몰라도 기관지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합니다. 몸속에 들어간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점막 표면에 딱 들러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래가 묽어지다 보니 쉽게 뱉어낼 수 있어서 호흡이 편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관지 속 세균을 없애줘서 기침이 잦아든다는 겁니다. 각종 질환이나 특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마른 기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시다면 기침 없이 편히 자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 무채에 꿀을 넣어 만든 묵꿀즙을 며칠만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기침이 잦아들고 지쳐있던 기관지마저 살아나는데요. 특히나 무가 목에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작용을 해줄 때 꿀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균을 제거하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어 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그냥 감기약 사 먹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 등은 간혹 졸음을 비롯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아무래도 자주 복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은 이미 증상이 발생한 다음 사후 대처밖에 할 수 없지만 묵꿀즙은 기침과 가래를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니까요. 기관지 건강을 사전에 한 번, 사후에 또 한 번 꼼꼼히 책임지는 묵꿀즙. 오늘부터 한 잔씩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묵꿀즙은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일단 무와 꿀, 열로 소독한 병을 준비한 다음 깨끗하게 씻은 물을 채 썰어주세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껍질째 썰어주는 건데요. 무껍질에는 배보다도 10배가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의 별명 중 하나가 천연 비타민인 이유도 바로 이 껍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렇게 껍질째 채 썬 무는 열탕 소독한 병에 넣어준 다음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와 꿀이 담긴 병의 입구를 랩으로 꼼꼼히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무와 꿀을 함께 숙성시키면 꿀이 무채에 점점 스며들고 무채가 절여지면서 진한 묵꿀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묵꿀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드셔도 되는데요. 이때 횟수는 하루 최대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침 가래도 걱정되지만 몸이 냉하다거나 오래된 염증 때문에 고민된다는 분 계신가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허니 진저 라떼입니다. 진저 라떼는 바로 생강을 뜻하는 진저와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 라떼, 그리고 계피와 꿀을 섞어 만든 음료인데요. 생강 꿀차는 들어봤어도 진저 라떼는 처음인데? 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아요. 진저 라떼는 사실 올해 초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후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이 진저 라떼를 파는 카페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요. 특히 생강은 위장과 폐, 기관지 등 몸의 위쪽을, 계피는 다리와 몸의 아래쪽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꿀과 우유의 궁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유 속에 풍부한 칼슘과 트립토판 성분과 꿀이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불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꿀이 만나게 되면 지긋지긋한 관절염 완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 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실험에 참가한 200명 중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환자들 거의 대부분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이 완화되더니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어깨와 무릎 관절이 시리고 콕콕 쑤신다면 계피를 넣은 이 허니 진저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진저라떼는 물론 밖에서 사 먹어도 되지만 따로 돈 쓸 필요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만의 건강한 홈카페를 한번 열어볼까요? 준비물은 오늘의 주인공인 꿀과 우유 200ml, 생강과 계피가루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잠깐, 난 우유만 먹으면 탈이 나는데 어쩌지? 라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우유를 꿀과 함께 드시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그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일반 우유 대신 유당불내증 걱정이 없는 락토프리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컵에 우유를 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주세요. 잘 데워진 우유에 생강청 한두 큰술과 꿀 한 큰술을 넣고 계피가루만 뿌려주면 진저라떼 완성입니다. 우유를 데우는 시간은 우유의 양과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요. 라떼에 풍성한 거품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거품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진저라떼는 특히 아침에 드실 경우 효과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몸이 더워지면 오히려 잠에 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 자기 5시간 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꿀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혹시 꿀을 고르실 때 얼마 정도면 구입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꿀이 비싸다 싸다를 따질 땐 절대적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알려드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꿀은 육안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벌에게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 아니면 벌들이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재료들로 만든 천연 벌꿀인지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의 종류와 그 함량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중에는 사양 벌꿀을 마치 천연 벌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파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제품 라벨 속 식품 유형에 어떤 벌꿀이라고 표기됐는지 그리고 탄소 동의 원소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입니다. 천연 벌꿀로 인정되려면 이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5%라면 천연 벌꿀이 맞는 거죠. 사실 내가 직접 먹을 때도 중요하지만 천연 벌꿀인 줄 알고 고마운 분께 선물하고 보니 그게 아닐 경우 참 난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천연 벌꿀 고르실 땐 라벨 속 식품 유형과 탄소 동의 원소 비율을 체크한다.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는 천연항생제 꿀마늘, 밭에 인삼으로 만든 무꿀즙, 허니 진저라떼가 있었고 핵심 레시피에는 찐마늘을 사용한다, 무는 껍질째 썰어준다, 진저라떼는 아침에 먹는다가 있었으며 진짜 좋은 꿀을 고를 땐 라벨 속 식품 유형과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체크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3가지는 모두 돈과 시간은 아끼면서 몸에 활력은 올리고 염증은 싹 없애주는 것만 고르고 고른 거니까요.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시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똑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